외건축 입지로 따지면 정말 여의도 그다음 목동이거든요. 네. 목동은 정말 지존입니다. 서남권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동의 지금 장점은 대지 지분이 크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겠죠, 당연히. 그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물량이 세대수가 두 배 정도 증가될 거죠. 두 배 이상 가까이 늘어난 이 세대수를 마포처럼. 재건축 지역의 입지 분석과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월천대사 이주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 지역 중에서 네. 서남부 지역의 대장주라고 꼽히는 목동 재건축 네. 단지들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분담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뭐 목동 재건축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 목동 재건축 입지로 따지면 정말 여의도 그다음 목동이거든요. 네. 사는 영역을 크게 벗어나실지 못하십니다. 대부분 그렇죠. 벗어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목동에서도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대치동에 선생님 찾아가는 경우, 네. 학원 찾아가는 경우, 권역이 서울은 네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네. 권역을 잘 벗어나지 않고 사신다는 특수한 점을 고려하면 네. 목동은 정말 지존입니다. 서남권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목동의 지금 장점은 대지 지분이 크다.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또 여의도의 집값이 또 딱 생기고 그다음에 또 노량 그 밑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도 사실은 지금 여의도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노량진 또 급행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노량진에 신축이 생기면 목동이 노량진하고 또 비교했을 때 서로 또 네. 형님 이론이라고 네. 해서 그러면 사업성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네. 물량이 세대수가 두 배 정도 증가될 거죠. 아까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라는 것의 공식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건축 이후에 두 배 이상 가까이 늘어난 이 세대수를 마포처럼 지금 이제 마포의 인근에서는 마포의 신축이 밀집해 있잖아요. 마포에 계시던 분들이 아이가 공부할 때쯤 되면 목동이나 잠실, 역삼동 많이 이렇게 이사를 네.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마포의 사례를 보면 이 신축 밀집 효과를 발생시켜서 이 서남권에 있는 모든 수요를 쫙 흡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동 자체를 걱정하는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항상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목동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흡수를 뺏겨온 서남권의 다른 강자. 지역들이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걱정이 되는 네. 거죠. 그 주변 지역에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신축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 수요의 이동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주할 땐 좋아요. 네. 근데 입주할 때는 불리하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목동에 또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다른 지역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인데 목동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은 예전 같은 경우는 강남의 스타 조합장님 계시잖아요. 네. 예, 한 조합장님 네. 모시고 설명회도 대대적으로 네. 다 이제 기금으로 이렇게 17반 모아서 했고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모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쫙 해서 안전진단까지 마무리를 하고 네. 여기서 어떠한 베네핏을 정부에서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사업성을 보고 그다음에 또 목동에 지금 임기가 있으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 장들께서도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좀 분쟁이 있고 분담금 문제가 있어도 네. 이게 가격이 시세가 올라온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남는 게 있다면 또 예. 또 목동은 실거주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뒷단지 쪽은 소형 평수가 많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앞단지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요가 많습니다. 또 확군지 특성상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장기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은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도 있고 일단 너무너무 잘 뭉치신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약간의 네. 당근만 조금만 준다면 네. 예, 목동의 노후화 문제는 네. 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이런 재건축 지역을 관심에 두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주목할 점 또는 주의할 점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이런 사업성이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지금 강남 지역은 이제 건축비, 공사비 900만 원 정도 마음에 두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도 이제 600만 원 갖고는 네. 공사 못한다고 생각하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건축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는 사업지는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만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재건축이 이제 관리 처분까지 받고 이런 지역들은 빨리 갈 것이지만 네. 이제 완전 진단이라든가 이제 조합이 설립됐다든가 가야 될 곳이 좀 긴 숨이 있다면 네. 10년 이상 훨씬 더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주민들의 성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투자만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까지 고려해서 살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재건축 한번 추진하다가 네. 이제 신축으로 입주한 롯데라든가 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아직 못해서 남아있는 많은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소유주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네. 어르신 분들이 그런지 그분들이 굉장히 완고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 설득하는 작업 또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네.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네.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재건축 강남에 막구 정도 남아있고 또 대치 인근에도 정말 많이 남아있고 그렇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 지역도 다 살펴보시되 네. 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도 평균 대지 지분이 가장 좋은 곳은 일산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비 문제가 있으니 네. 이제 고려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사업성으로는 두 번째 평균 지분도 좋고 사업성도 좋은 분당 지역이 네. 일단은 좋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1기 신도시 세 군데도 선도지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단지를 좀 뭉치셔서 예, 좀 합산해서 가산 좀 받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자, 저희가요 최근 1년간 이 서울시 재건축 관련 기사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지 지분이 이 정도일 때 분담금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대략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꿀팁 드리면 네. 보통 대지 지분이요. 이제 지분이 평 15평 네. 정도 중층.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시형 아파트, 주공 아파트라고 네. 해서 5층 정도 되는 이런 저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네. 이제 노원구 정도에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중층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중층은 또 약간 평수도 33평이 주요인 단지들이 많고 예전에는 16평, 14평 이런 것들을 재건축했다면 지금은 약간 중층 네. 중대형 평수들이 네.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30평대에서 네. 다른 30평대로 수평 이동 이럴 때 4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분이 제가 아까 15평 얘기했잖아요. 네. 지분이 15평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다라고 네. 하면 이거보다 추가 분담금이 크면 크지 적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15평이 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않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네.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을 더한 가격이 네. 인근 신축 가격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감안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 지금 현재 가격하고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이 항상 이제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희도 좋아하지 않고요. 네.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재라든가 입지라든가 아니면 여기 입지가 너무 좋은데 아파트만 새 거가 되면 훨씬 좋아지겠네 라든지 아니면 옆에 딱 대장주가 딱 있어서 재건축 후 가격 비교하기가 너무 좋은 곳 이런 네. 곳들은 미래 시세까지 한번 아니면 또 호재가 전철이 개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생겨서 네. 여기 미래 가치가 더해지겠다라고 하면 그 점까지 한번 잘 주판을 두들겨 보셔서 네. 아 이것이 재건축하면 좋을 단지인가 내가 투자를 하면 좋을 단지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 재테크의 큰 실패는 없으실 것 같다. 그렇지만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을 항상 염두하시고 네. 산전, 수전, 물공로, 바다 건너, 공중전까지 해야 이게 신축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걸리실 거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네. 예산도 잘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꿀팁 많이 알려주셨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